안녕하세요. 저는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준수 외무사무관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림 외무행정관입니다. 네, 지금 두 칠레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현장 실습원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. 남일 진짜 바로 지금 칠레 가신 거예요? 칠레 얼마나 걸리죠? 대박. 한국에서 이제 남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의 이틀 정도? 꼬박 한 24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. 웬일이야. 안녕하십니까. 저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으로 인턴 생활을 하게 된 박태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신 서기관님이 저희가 현장 실습원들이 파견하면 공관에서 한 명씩 이제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칠레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기호 서기관님이시고 현장 실습원을 관리하고 계세요. Carlos? Yes. Los aparatos que necesitan los de Gallagher. 그러면 문화 행사가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는 건 대사관 주도로 하시는 거예요? 행사가 정말 많으시겠다. 근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긴 하네요, 진짜. 그 K-POP 월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희가 KBS 창원 씨랑 같이 이제 협업하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지역 예선을 KBS에서 취재를 하러 나갔어요.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인데 그 참가팀들의 영상들이 따기 위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. 그래서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. 저기 지금 친구들이 다 10대죠, 거의. 오, 20대 초중반도 있고요, 후반들도 있고. 오, 대단하네. 나이대가 생각보다는 넓었어요, 그. 포기? 네, 포기. 그러니까 이런 그룹이 한둘이 아니라, 이제 주말에도 이제 여기도 꽉 차고, 그 앞에 말씀드린 앞쪽에 위치한 산부라고 해서 팀들이 한 수십 개씩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팀도 본선에 참가한 팀이에요. 와. 칠레 와서 알게 된 한국 노래들도 되게 많아요. K-POP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칠레에서 뭔가 K-POP의 뭐랄까 숨은 가치를 보는 기분이었나. 이게 공공 외교 현장. K-POP이 되게 핫하잖아요. 그쵸.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. 한국에서는 K-POP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히려 공간에 나가서 K-POP을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역시 K-POP 대단한 것 같아요. 문화교류협력과는 그럼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. 공공외교라는 이름 아래서 그분들에게 한국을 좋아하게 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나중에 외교적인 활동을 할 때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쌓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K-POP이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공연장이 핫한 거 아닌가요?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 있잖아요. 네. 그쵸?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축제인 거예요. 현지 칠레의 문화 공연단도 초대해가지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. 어머! 여장님 올라오셨어요. 네, 심사위원. 어? 그리고 저 뒤, 무대 뒤에 영상 저것도 그 참가팀들이 다 직접 제작을 해서. 어머. 그 자녀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어머, 엄마, 아빠 같이 와서 공연을 보고 하시더라고요. 칠레에서도 한 팀이 오는 건가요? 한국에? 궁금하시면 KBS 본선 프로그램. 알겠습니다. 열기가 식지 않았네요. 네. 지금 공사님은 상을 줘야 되는데 얘들아 받았죠? 당황하네요. 문화 행사를 하면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요.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더 나은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. 아,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다이나믹해서 굉장히 놀랐고요.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너무 좋습니다. 현장 실습원 경쟁률도 되게 높나요?
평균적으로 한 25개. 아, 면접도 보고 뽑는 건가요? 오히려 취업한 친구들이 현장 실습원 경험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.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신 현장 실습원분들 화이팅! 화이팅!